네, 세계 프로 최강자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신진서 구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먼저 우승 소감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올 때는 우승을 크게 생각하진 않고 왔는데 네. 이제 첫날에 사실 두판을 이기고 나서는 좀 기대를 했고요. 네. 오늘 약간 졌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는데 네. 좀 많이 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대국 중에 어떤 대국이 가장 어려웠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연 오늘 바둑이 제일 힘들었고요. 네. 사실 마지막 이제 역전되기 직전에는 포기할 만한 순간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래도 초속기이다 보니까 좀 마지막까지 견디자고 생각한 게 좋은 결과를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오늘 대국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대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대국은 어떠셨나요? 일단 초반에는 그럭저럭 이제 잘 짰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잘 중앙 쪽에서 바꿔치기 난 게 이제 사람 입장에선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네. 좀 백이 제가 두기 힘 뭔가 만만치 않은데 두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버텨간 게 승부수가 통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계속 당하면서 마지막엔 확실히 나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제 패를 변상일 선수가 안 들어갔다면 제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계속해서 앞으로 GS 칼텍스배 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대국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GS 칼텍스배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국산맥배에서 처음 이렇게 우승을 하게 돼서 네. 좀 마음 편하게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또 5연패에 도전해야 되니까 네.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멋진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수산맥배는 대국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시상식만 저녁에 남겨두고 있는데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하고 가고 싶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오전 대국이 많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뭐 별로 즐기질 못했는데요. 네. 오늘은 좀 공부는 내려놓고 네. 이곳 전남을 영암을 네. 마음껏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남은 시간 알차게 즐기다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바둑 팬들이 우리 신진서 구단에게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영암, 강진, 신안에서도 많이 응원 보내주셨거든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우선 국산맥배가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네. 더더욱 이제 후원도 크게 해주시고 네, 정말 깊게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응원해주신 많은 바둑 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세계대회가 많이 남아있는데 더욱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른 대회에서도 또 멋진 모습,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유희영이었습니다.